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 와! 긴장돼요. 목은 좀. 팬분들 계실 때 멘트를 할 때 뭐 오히려 와 이런 거보다 이렇게 아예 판을 깔아주셨으니까 뭔가 진짜 미니 콘서트 마냥 팬분들이 딱 감동하고 갈 수 있게 해서 멘트 할 때 이렇게 피아노 건반 같은 거 쳐주시면 뭔가 더 몰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혹시 더 멘트를 하고 있으면 반주배 다른 거 하면서 모니터 다 또 해볼래요. 네. 만약에 블러드 문을 그냥 서서 부르면 별로일까요? 이게 다리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긴 할 텐데. 네. 아 근데 팬분들 있으면 안 아플 것 같아. 네. 네. 일단 나 하나 걸린 신발이 좀 아 그리고 2층 안 올라갔으면 사실 2층에 그럼 뒤에 팬분들 어떻게 불안해서 그러면 나 신발을 차라리 바로 신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 달려고 부츠 신발 따로 있거든. 신발 좀 갈아신고 올게요 하면서 그 멘트를 나는 아무데나 다 상관없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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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I want you bad. 여러분 좋아서 조명 없는 쪽으로 자꾸 걸어간다? 어떡해요, 앵콜 나왔어. 재밌게 할 자신 있어. 재밌게 할 거고 긴장은 당연히 되는 건 맞지만 네, 긴장해도 와. 즐겨야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사실 죽이 되게 두진 않을 거예요. 밥이 되게 두지도 않고 멋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달링이들 아 너무 좋다 만나니까 여러분들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아 얼마나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이번 앨범의 전곡을 오직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아, 너무너무 떨려요, 정말. 화이팅! 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츠라이브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른 크리들에게 자랑할 만한 날이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블러드문 가볼까요? 여러분 같이 무드에 빠져주세요. 음악 주세요. 먼저 반응이 마구치 이 느낌은 새로워 멀리
되듯이 걸어 딱 내 눈에 띄었어. 거친 어떤 무엇도 해서 너를 가지고 싶어. 넌 그의 나타미 나 알지. 잠시 숨을 멈추고 느껴 작은 빈틈을 노려 기다려 on my favorite. 눈빛이 교차하던 순간에 나를 끌어당겨 아주 강하게. 셀피시라고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해요? 미리 들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방송이니까 좋아하시는 와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감사해요. 와플 만들어 보신 적 없어요. 근데 어려운가요? 아, 사실 저도 몰라요. 이거 오늘 저를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지시를 맞아요. 내리면 앉아만 계시고 지시만 해주시면 제가 네. 한번 잘 만들어서 네. 너무 본다. 대본에 너무 본다. 아, 뭐 다 보일걸요, 여기? 뭐 돼요? 피디님 근데 이거 보니까 얘를 왠지 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각자 그럴까요? 네,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피디님 너무 웃겨요. 좋습니다. 오늘 그 손에는 물을 안 묻히셨으면 좋겠어서 네, 앨범명이 또 셀피시여서 아, 좀 그러면 컨셉 잡을까요? 각 잡고 준비 되셨나요? 저는 준비, 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 시작해볼까요? 전 네. 이기적이게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유리볼에 와플 믹스 종이컵으로 두 컵. 그냥 넣으세요. 넣을까요? 두 컵. 원래 요리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네.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얘를 넣고. 어. 오, 오.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이쪽. 아. 장난, 장난이에요. 네. 장난이고요. 설탕. 아, 되게 기분 좋네요. 제가 피디님을 쥐락펴라. 이거를 머랭 치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휘휘 하는 게. 어떡해요? 아, 아, 어, 어. 헉, 뭐야? 오. 감사합니다. 신기해. 어, 나 이거 처음 해봐요. 어쩌면 나 재능 있을지도. 우리 이제 와플 넣어야지. 좋습니다. 이 노란색을 넣으면 되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고 좋네. 네. 이거 너무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아유, 많이 먹으면 좋죠. 문을 닫을까요? 네, 문 닫아요. 문 닫겠습니다. 네. 문 닫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네. 아, 여기. 네. 자, selfish죠. 저희가 그 준비를 했어요. 각 스펠링마다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S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E에 관한 질문, 네. 그다음에 L에 관한 질문. 일단 S. 생각나는 단어. 네. 솔로? 솔로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언제 처음 하셨죠? 2년 전에 처음 했고. 맞아요. 또 이번에 컴백이죠. 두 번째. 일단 솔로 활동 때 할 수 있는 거는 표현에 좀 더 자유롭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오마이걸은 오마이걸 안에서 모두가 같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나비다. 그러면은 모두가 생각하는 나비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나비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룹이라면 솔로는 내가 생각한 나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반면에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커지는? 긴장이 많이 돼요? 처음에는 긴장했었거든요. 부담이 됐었어요. 다음에 솔로 앨범은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 대중분들과 아니면 스파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보답이 될까 너무 고민이 됐는데 고민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왜냐면 난 솔로 하기로 했고 곡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해야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비웠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다운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자. 그 수피아이도 유아였지만 도시로 나온 그런... 퀸카. 퀸카도 유아니까. 멋있어요. 네, 눈물. 그 다음은 셀피쉬의 E예요. E. 네. E 하면? Earth. 왜? 몰라요. 그 다음 생각났어요. 지구. 내가 지구에서 이거만큼은 가장 잘할 수 있다. 어, 있어요. 지구에서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유아로 사는 거. 유아로 사는 건 유아밖에 못 하잖아요. 좀 철학적이었나요? 살짝 똑똑해서. 유아다운 것은? 유아다운 것은 규정할 수 없고 평생을 고민해야 하는 것. 진짜 철학적이네요.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안 어울리죠? 어, 그 인생 철학 있으세요? 근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너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저도 저를 규정을 짓고 싶고 단정 짓고 싶은데 저런 사람은 매번 바뀌고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알아간다는 거는 알아간다는 게 맞지 저를 안다는 거는 틀린 것 같아요. 제 사고에서는. 얘도 나를 알아간다. 네, 저도 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고민을 안 해봐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존재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네, 어떤 사람이든. 맞아요. 이번에는 셀피쉬의 L이죠. L. 자, L 하면 생각나시는 단어.
아, 보시는구나. 이거 원래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 네. 이미 봐버려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야. 좋습니다. 유아 씨의 하루 루틴은 어떤지? 일단 저희 하루 루틴은요. 무언가를 먹어요. 뭐 아침에 먹어도 거북하지 않았던 거 아니면 저녁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맞아요. 그럼 생각해놨다 먹어야 돼. 그건 맞아요. 아침에 그거를 돼. 시켜서 먹고요. 그거 먹으려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그거 먹으려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직 소파에 앉습니다. 네. 앉기만 하지 않습니다. 소파 뒀다 뭐예요? 누워야죠. 일어났는데 방금? 네. 유튜브를 싹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주로 알고리즘에 떠 있거든요. 그 알죠? 배달을 싹 본 다음에 원하는 음식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힐링이고 집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는 거죠? 그게 진짜 쉬는 거죠. 맞아요. 뭘 하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셀피쉬의 H. 헐트 아니면 홉? 바램? 가수로서의 바램이 있어요? 가수로서의 바램은 예전에는 뭐 차트 음악 그 사이트에 차트 몇 순위 이상으로 인을 하고 싶다. 근데 요즘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다 필요 없고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서 가수로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냥 최소한을 다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 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를요? 그 직업. 직업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다고도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마음은 멍덩 안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회가 와서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셀피쉬의 단어 다 채웠죠? 다 채웠어요. 그럼 우리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아, 그럴까요? 아이스크림 다 녹는 거. 아,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구나. 자. 오. 이거 신기하다. 오. 이야, 맛있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잠깐만. 왜? 아니 나 저기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요? 아이스크림 가게 저기 아, 30일까지 선언 하나. 이게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빠야 된대요. 맞아요, 빠야 돼요. 제가 좀 빠드릴게요. 이게 원래 빠면 이런 색이 나는 네. 게 맞죠? 네, 왜 이렇게 꼬리꼬리하게 아니 이게 계속 이게 좀 섞였어요. 이제 뿌릴까요? 뿌릴까요? 네. 자, 이게 제 건가요? 아 이게 유아 씨 거죠? 이게 유아 씨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데코해 주신다고요? 이게 원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이게 그거 같아요. 그 돌이요. 이게 맛은 좋을 거예요. 근데 맛은 훌륭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이거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오케이. 네.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찍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네. 오늘 괜찮았어요? 네. 예. 재밌었어요, 사실. 그 PD님이랑 이렇게 대화 나눠본 것도 처음이고. 근데 되게 전 엄청 좋은 의미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그 더 필링 라이브 를 하게 된 소감. 아 맞아, 팬분들 와주셔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감정이나 신도 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겁이 나기도 해요. 어택감 있게 리듬감이 감기는 리듬감 말고 치는 리듬감으로 좀 원곡이랑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소울 있게 불러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불러주세요. 소울 있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고파.
이거 조금 더 다크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다크하게, 조금만 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한테 뭔가 전달해주고 그 표현이라는 창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아직도 무대가 긴장돼요. 무대에 올라가기 5분 전 이럴 때 있죠. 정말 심장이 뛰는 순간은 그때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고. 여러분, 우선 이번 미니 2집 노래를 천천히 더 들려주고 싶은데 다음 곡 가도 돼?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노래인데 레일로우라는 곡인데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 부분 때 나 안 부를 거야. 마이크 넘길 거거든? 자, 근데 우리 지금 합이 안 맞잖아. 준비됐지? 다시 셋, 넷! 안 됐다? 쉿! 너무 작아. 여러분 장난해 지금? 자, 다시 할게. 셋, 넷! 솔직히 박치있지 여기? 자, 셋, 넷! 알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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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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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나 인이어 차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놀아줘야 되는 곡이니까 우리 달링이들 얼마나 잘 노는지 한번 보여줘, 알았지? 자, 음악 주세요. 달콤한 불장난 졸업던 내 맘 새파란 불장 눈부신 내 병 샘솟는 질투 넘치던 애정 그래 난 분명 사랑을 했어 내 맘을 누가 가지려고 손을 받을 때 난 달아나고 싶어져 또 찾을 수 없게 뜨겁던 여름날도 안녕 Tonight I lay low, I lay low 알잖아 순수하고 발칙한 거 내게 너무 아찔하고 해로운 거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애란 거 Tonight I lay low 가자 5, 6, 7 한 번 더 경험했던 장면 위기와 절정 그 다음엔 이제 남은 건 뭘까 눈물을 쏟고 험한 꼴 보고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아 이 사랑이란 놀이가 나 진지해질 때 난 그만두고 싶어져 다시 시작해 Talk to-
여러분들 잘 논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떼창 듣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나 사실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눈물이 살짝 날 뻔했거든. 근데 울면 노래를 못 하잖아. 나 노래 잘하고 싶단 말이야 오늘. 근데 지금 또 떼창을 들으니까 또 울컥울컥한다? 우선 여러분들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다.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 손! 맞아요. 멜로디라는 곡인데 누가 기계음이라고 하더라고. 나 기계음 아닌 거 오늘 여기서 보여줄게. 저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맞습니다. 어머. 뭐라고? 불러주면 가지. 여러분 그러면 다음 곡은 멜로디고요. 이 노래는 우선 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세일엔 정답이에요. 이렇게 빨리 맞추면 나 좀 무안하잖아. 사실 이 곡은 가사를 제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많이 들어간 노래였어요. 여러분들이 수피아이를 정말 좋아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 바다가 나와야 되지 않아? 바다의 아이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바다의 아이지만 유아하면 저는 제 장점 중 하나가 음색이 좋은 거라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색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매료시키고 대신에 잡아먹기 전까지만 가달라고 했어요. 잡아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 걸 노래로 표현한 곡이고요. 유아의 음색에 빠지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매혹적인 세이렌에 갑니다. 멜로디 가볼게요. 바람이 싫어서 난리 이건 널 부르는 노래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그곳에 데려다 줄게 어서 가짜게 머리를 돌려 아슬하게 속도를 다 올려 순항은 끝났어 baby 태양이 살짝 끌린 빛보다 You never quit it 소문은 익히 들어봤겠지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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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겠지 다른 모든 뱃사람이 그랬듯이 아이아이 저 바다 한게 그렇잖아 삼켜듯이 꽃을 닦아 다 거짓말 같이 고요해지잖니 제법 탄탄한 그 어깨와
향기가 가득한 그 paradise. Come on love with me. 이건 너를 유혹하는 목소리. It's so bittersweet. 네 맘을 훔칠 나의 멜로디. 훔쳐 걷고 숨겨둬야지. 지중해 문 바다 깊이 절대 찾지 못하게. 너를 향해 거친 나의 멜로디. 이미 흠뻑 빠져버렸지. 돌아가는 법을 알려줄까. It's too late for that. 여러분 이 노래 좋죠? 나도 이 노래 좋아해. 그럼 여지껏 지금 몇 곡 들었죠? 세 곡. 이 노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다 좋아? 그래도 하나만. 멜로디? 레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곡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음에 들려줄 곡은 페이보릿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제 컴백 소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 컴백 소감은요? 왜 웃어? 나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로 나 맨날 맨날 사진 올리고 글 써도 모자랄 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근데 아 나 자꾸 여러분 좋아서 조명 없는 쪽을 자꾸 걸어간다? 여기 자꾸 서야 돼. T존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발자국을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 죄송해요. 여러분 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살짝 앞으로 갈게요. 아, 일단 나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고 내 삶의 원동력이 누구라고? 그리고? 맞아 내 달링이들. 내 달링이들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정말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내 자신을 마주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들 속에서처럼 저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달링들이 있어서 그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응원을 느끼고 열심히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가볼 건데요. 뭘까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애들 자신이 없지? 다시 크게 뭐라고요? 셀피쉬! 여러분 셀피쉬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곡 셀피쉬. 여러분 이거는 비밀 유지 꼭 해주기 약속? 자 그러면 셀피쉬 들려드릴까요? 네. Let's go. 아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Go, want you. Go, go. 여기 이제 중독될 거야. 그리고 거기 브릿지 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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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이 뜻이거든요. 가사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건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늘 저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일단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무대 안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객석 사이에서 뭔가 누비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솔직히. 스피아이를 부를까? 왜냐면 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스페아이가 아무래도 그렇게 못 왔었을 때니까 가까이서 무대를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갈까요? 팬분들께? 8년간 활동하면서 제 수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전 이츠 라이브 안에서 스페아이를 부르는 제 모습이 정말 손에 꼽게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억이에요. 이츠 라이브에서 제가 스페아이를 부른 기억이. 또 한 번 저의 좋은 장면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츠 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에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에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나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나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꽃.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널 기다리는 숲.
서로 눈을 맞출 때 흐르르던 숨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여러분 어땠어요 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곡은 다 끝이 났고요. 너무 아쉽죠. 감독님 어떡해요? 앵콜 나왔어. 저는 그냥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뭐 안 바라요. 혹시 우리 지금 피디님께서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치셨으니까 혹시 한 번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셀피쉬? 그래? 그러면 피디님 우리 셀피쉬 한 번만 더 앵콜로 갈까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훅이 어딘지 알았죠?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한 번 더. I want you, babe, I want you. Go, want you. Go, go. 좋다, 싫다, 아님 정말 모르겠음 모른다고 해. 확실히 해. 어머, 잘한다. 나 몰라, 나 다시 갈게요, 그럼. 여기 부분 같이 해주는 거야. 세피 씨, go. 긴장되는군. 이제 같이 놀아줄 거니까.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Hit it.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Go, want you. Go, go. 숨막에 온 듯이 숨이 턱 가고 막혀 발문이 자꾸 막혀. 저희 이제 무대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렇게 오시는데 엄청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저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시고 또 엄청 그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한 창고에서 그거를 다 이제 써주세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또 이걸 들고 있었고 전 다 봤거든요 진짜. 저를 만들어준 건 팬분들이기 때문에 유아가 뭘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건 팬분들이잖아요. 팬분도 너무 멋있고 무대도 멋있고 모든 게 완벽해가지고 그냥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팬으로서 유아는 아티스트로서 그냥 같이 계속 옆에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오늘 여러분들 눈에 담은 거 잊지 않도록 할게요. 컴백 전에 큰 응원 주셔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마지막에 가운데서 큰 하트 날리고 떠나겠습니다. 혹시 쳐주세요. 두두두두두 쾅 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우선 고생해주신 우리 세션 선생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츠라이브 관계자분들, 피디님들, 작가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달링이들 너무너무 사랑해. 난 이만 퇴장. 줄 수 없다. 달링이! 달링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안녕! 오늘 건 비밀이다. 사랑해!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여러분, 나 실수해도 이뻐해줘. 여러분들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할 수 있자. 나 뭐 먹고 이렇게 이뻐? 미라클 사랑? 딩동댕.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 오늘 잠 다 잤다.